스테판하고 게임하면서 목을 세게 맞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침 삼킬 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좀 힐링을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사지도 좀 받고 오늘 좀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베트남의 명물 베트남 마사지. 마사지는 신체 자극을 통해 뭉친 근육을 푸는 행위인데 마사지가 동양의 문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의 마사지 기술은 거의 서구권에서 발달했다고 보면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의 마사지가 있는데 베트남식 마사지는 특이하게 마사지 외에 기청소 등의 부차적인 서비스가 있다. 아, 기분 좋다. 두피 지압 좋아용.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마사지를 잘 안 받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국에서 마사지 후구 안 되는 법을 공유한다. 1. 마사지실의 공간이 너무 좁은 것은 피할 것. 마사지실이 좁으면 마사지 시술도 시원하게 할 수가 없다. 2. 원하는 강도와 부위를 정확히 요구하라.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고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3. 마사지사가 5. 리뷰가 과도하게 많은 것은 의심해보자. 리뷰가 너무 병이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리뷰가 많다면 출천 나무의 키며 출처는 나무의 키이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 얼굴 한 번만 볼게. 잘했네. 너무 지금 너무 촉촉해. 너무 좋아. 이거 게임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착용감이 너무 좋아졌어.